이어서 뉴스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이 공무원 시험 합격, 너무 어려워서 일명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충북 남부 3군의 공무원 필기 시험 합격자가 미달이라는 소식이 들려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의원님, 공무원 네네. 합격 미달이라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게요. 지난달 치러진 2019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요. 네. 남부 3군은 선발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12일 날 발표 결과에 따르면 영동군은 65명 모집에 54명 합격에 그쳤고 네. 보훈군은 63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필기시험 통과자가 60명에 그쳤다는 소식입니다. 옥천군은 이어서 62명 모집에 58명밖에 되지 않은 이런 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참 충격적인데 이 충북 남부 3군만 이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북 3군인데요. 그 합격자가 그 선발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응시생이 특정 과목에서 과락 기준인 40점을 넘기 못했다는 그런 네. 이유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이렇게 남부권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네네. 이 남부 3군의 상황 먼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모집 인원을 11명이나 채우지 못했죠. 그쵸. 영동군은 다섯 네. 명을 뽑는 토목직에 한 명의 합격자도 없었고 단 한 명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건축직도 3명을 뽑아야 하는데 1명만 합격을 했고 보건직과 환경직도 합격자가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보훈군은요? 네네, 보훈군은 일반행정직 등 일부 직렬에만 이것도 응시생이 몰렸고요. 네. 7급 수위직은 응시자가 아예 없었고 정기직과 환경직, 토목직 등은 선발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고요. 면접시험에서 일부 응시생이 추가 탈락할 것을 고려해보면 보훈군도 적어도 10명 정도의 필요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도 옥천군은 좀 어떻습니까? 옥천군의 경우는 토목직 8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네. 필기시험 합격자가 없었고 1명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건축직도 3명을 선발을 했지만 한 명만 합격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큰일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충북도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많은데 네. 이런 미달 사태가 벌어져서 의아하다면서 네, 농촌 지역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준비생들의 참여도가 떨어져서 과락 수험생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농촌 지역이라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네, 그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그 지방 소멸이라고 요즘 얘기가 많이 되죠. 그쵸, 이미 네네. 보훈군 같은 경우는 3만 명을 내려앉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돌고 있고 특히 남부 3군과 북부권 지역이 좀 심한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방금 그 모집하는 그 건축직이나 보건직이나 환경직이나 이런 정기직, 토목직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굳이 이렇게 그 지방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오지 않아도 네. 대도시권에서도 들어갈 곳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분석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그 수험생들의 그 인구 밀도와 그다음에 그 과에 따라서 네. 어떤 직을 가느냐에 따라서 학생 수가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 보건직, 환경직은 그 웬만한 점수면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해당 지자체는 어쨌든 이렇게 될 경우는 1년 동안 인력 부족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1년에 한 번씩만 그 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군다나 2020년 동안에 퇴직자 등을 이제 고려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020년까지 상반기까지는 결혼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어떡해요? 이 추가 시험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네. 그 뭐 이게 추가로 좀 그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그 추가 시행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습적인 결혼이 1년에 한 번씩 일어났을 때 발생을 할 경우 네.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쪽의 그 직렬 직원들의 불만이 계속 속출을 할 거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올 하반기라도 그 시험을 좀 추가 채용 시험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시험이 참 되게 어렵다고 일명 진짜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럼 앞으로도 좀 이렇게 이런 결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걸까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년도도 이런 식의 공무원 미달 사태가 일어났는지 네. 앞으로도 미달 사태가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그 시험을 보는 추준생들의 정보가 부족해서 이쪽 남부상군이나 이런 그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합격률도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좀 개인적인 사견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이제 보은옥천 영동 같은 경우는 지방의 어떤 힘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요. 또 행정력도 좀 약한 편인데다가 네. 거기에 행정력이 약하면 행정 서비스를 받는 지방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결혼 사태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지 않고 매년 반복이 된다면 네. 이것에 대한 대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지방 소멸에 대한 문제라면 지방 소멸에 대한 대안과 대책들을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런 속에서 이곳에 가서 일을 해도 향후에 그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의 계속성은 보장될 것이라는 네. 안도감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 추가 시험이 이루어진다면 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일단 공정성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예컨대 일반 행정직 등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특정 과목에서만 이런 일이 일부 직렬 응시생들이 네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쪽을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힘든 요즘 오히려 공무원 합격자가 미달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무쪼록 인력 충원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이광희 전 도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